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제가 제공했던 그 PK 파일을 분석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PK 파일은 이제 우리 네트워크 패킷 분석 패킷 파일의 확장자이고요. 제가 다운로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받는다면은 여기 없네요. 잠시만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놨군요. 예. 여러분들은 이제 다운로드라는 디렉토리에 아마 있을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bw-app이라는 이 PK 파일을 여기다가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잠깐만요. 이제 요거 파일을 저희가 이제 패킷 분석 프로그램인 와이어샤크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어샤크란 것을 열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칼리눅스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우선은 PK 파일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기 전에 이 와이어샤크에서 이제 이 와이어샤크는 이제 그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패킷 분석을 할수 있는 도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패킷을 어떻게 잡는지 우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공했던 이 PK 파일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캡처에서 옵션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ETH0과 그 다음에 N이라는 것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잡힙니다. ETH라는 것은 우리가 이더넷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더넷 카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물리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그 드라이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패킷 캡처를 잡을 때 이제 현재 네트워크에 물려 있는 이더넷을 대상으로 패킷을 우리가 캡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ETH0이 기본적으로 칼리눅스에서는 잡혀 있고요. 혹은 N이라는 곳에다가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N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트래픽들이 이렇게 조금 움직인 게 보이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죠? 예, 여기하고 여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잡아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N으로 우선 잡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현재 제가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이제 여기 패킷들이 더 이제 이렇게 뜨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어떤 거하고 이제 접속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실행을 하자마자 뜨고 있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네이버.com이라고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여기에 급속도로 이제 네이버.com이라는 곳에 이제 접속을 되면서 이렇게 패킷이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전에요. 요 중단을 할게요. 우선 이렇게 중단을 하면은 이제 패킷이 더 이상 모이지가 않죠. 여기 보면은 이제 여튼 초록색이죠? 여튼 초록색 맞나요? 예, 색깔이요. 예, 여튼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TCP 통신에서 실질적으로 패킷이 이제 암호화되지 않은 형태의 패킷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석을 할 때, 이 암호화되지 않은 어떠한 정보들을 수집을 할 때, 즉,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HTTP에서 암호화통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SSL 통신이나 TCL 통신을 하지 않은 그런 TCP 같은 경우는 이쪽 패킷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 초록색 패킷들을 봐서 로그인 정보 하는 사이에 이제 암호화가 되지 않은지 아니면 혹시 중요한 정보가 이제 통신하는 거 서버하고 이렇게 PC단 사이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교환을 되게 되는데 그때 사이에 암호화 통신이 되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잡을 때이 색깔을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왼쪽에 보고 오른쪽 이쪽 보면 가운데 보면은 이제 이게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 TCP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있고 이 프로토콜을 이제 클릭을 하면은 프로토콜들이 정렬이 되죠. 예, 정렬이 되면은 TLS라고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암호화 통신을 한다는 의미겠죠. 암호화 통신을 하게 되면은 이쪽 아래 보면 이게 데이터들이거든요. 패킷에 대한 데이터들인데 어떠한 스트링 값들이나 어떤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암호화 통신을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은 이 TCP나 HTTP 이렇게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현재 이게 암호화 통신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쭉 가다 보면은 중간에 잘안 보이네요. 예, 보려고 하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안 보이네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팔로우에 TCP 스트림으로 이렇게 뿌려보면은 보세요. 칼리라고 이렇게 나오고 통신이 이 세그먼트 방식으로 이제 잘려 나갔기 때문에 이 HTTP나 그런 것들이 여기 안에 이게 잡히게 됩니다. 예,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잘라져 가지고 보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요 통신을 우리가 필터링 했던 것을 지우기 위해서는 X자를 표시를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에 대해서 색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보시려면은 뷰에서 이제 컬러링 룰스를 보시면은 여기에 그 아까처럼 HTTP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쳐져 있고요. 녹색으로, 연한 녹색으로 쳐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아마토시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색깔로 이제 표현을 되는 것이고요. 각각에 마다 이제 색깔들이 어느 정도는 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더하거나 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스라고 있습니다. 소스는 말 그대로 여기서 출발지입니다. 출발지. 즉 뭔 말이냐면 제가 19.168.206.2로 인한 칼리눅스입니다. 칼리눅스에서 출발을 해서 219.16.128.25 쪽으로 80포트로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웹 서비스로 붙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통신을 하면서 3엔드 쉐이킹. 우리가 이제 통신을 할 때 3엔드 쉐이킹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스캔과 그 다음에 시네크가 보내주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에크가 통신이 되면서 이제 서로 그 세그먼트 단위로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뭐 보려면은 신 갔다가 에크 갔다가 시네크 갔다가 이런 식으로 신 갔다가 시네크 갔다가 에크 갔다가 이런 식으로 서로 스레인드 쉐이킹으로 맺어지면서 서로 통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IP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필터링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PPT 제가 나눠줬던 요 장표 있죠? 요 장표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IP, 예, 필터링이라는 것은 이 수많은 IP 중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IP에 대해서만 좀 보고 싶다. 예, 그렇게 했을 때는 IP 어드레스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9.216.128.25 예, 이렇게 해서 이것만 보고 싶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관련된 여기가 포함된 IP가 여기에 포함된 것들만 여기에 이제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end 구문이죠. end 구문이어가지고 end 그 다음에 뭐 HTTP, ARP 이런 식으로 아니면 포트 등을 정해줘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아래 것까지 거의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보통은 여기에서부터 여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수많은 패킷 정보들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분석하는 걸 좁히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좁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와이어샤크 쪽에서 어떤 필터링 간단히 사용하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요거 의미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줬던 요 bw.app.pk 파일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불러오세요. 예, 불러오시고 요거는 기존에 이제 이렇게 패킷 떴던 것들을 저장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금방 이게 X표시 있는 거 X표시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요거는 패킷이 보면은 굉장히 적어요. 네, 적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하고 달리 지저분한 패킷들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BW 문자들이 바로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열 아래 보면은 암호화 통신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HTTP의 정보들이 여기 데이터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보면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접속을 했던 패킷 정보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실제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보게 되죠. 그냥 이렇게 로그인 정보 보면은 뭐가 로그인 떴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데이터들을 확실하게 어느 선 그 어떤 거를 요청했고 어떤 것들을 받았는지 예, 보기 위해서는
오른쪽을 누르시고 난 뒤에 여기서 팔로우에서 TCP 스트림이라는 요거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무수히 많은 필터 기능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 와이어샤크를 다 이해하기 위해서 책 한 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쓰는 것들만 우선 제가 알려준 것만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로우를 누르고 TCP 스트링을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그 HTML 패킷 정보들이 해석이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요청이나 답변 그리고 HTML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계신다면은 요 정보들만 보더라도 얘가 어떤 정보들을 이쪽으로 뿌려지고 어떤 정보들을 받았는지 대충 이렇게 짐작이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요거는 제가 봐도 이거를 이제 화면으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이걸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요 정보들을 이제 하나씩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추적해 나가는데 요 패킷들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좀 보면은 한번 볼까요? 로그인 정보. 제가 로그인 정보라는 것을 클릭을 해가지고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이라는 것을 뜨면은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 로그인 있네요. 로그인, 로그인. 나오라, 나오라. 그렇죠. BW 요청한 거 로그인. 여기 있네요. 예, 쭉 나오고 로그인 정보에 내가 접속을 하고 아래 보면은 이렇게 포스트 값으로 넘어가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트 값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로그인 정보가 제가 B하고 그 다음 패스워드를 버그라고 이렇게 클릭해서 로그인한 것들이 이제 평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비암호화 통신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문으로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패킷 정보들을 이렇게 통신을 하고 만약 요게 실제 이제 공격자가 BWAB라는 것을 공격을 했다면은 공격자가 이 B하고 버그라는 것을 로그인 했구나라는 것들을 대충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TCP 스트링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최종 아랫단 쪽에 보시면은 어떤 정보들이 있냐면은 여기에 BWAB라고 unrestricted file upload라는 이 페이지를 확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파일이 첨부되는 파일의 주소값 정보이고요. 그 주소값에 대해서 접근한 거 보니까 범죄자가 여기에 첨부 파일에 있는 것을 기능들을 좀 악의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패킷 정보들이 지금 현재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패킷 정보들이 너무나 많다. 예, 너무나 많다고 한다면은 이제 다른 방법들을 좀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기능별로 요 하나 단어, 요 하나씩 있죠.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것들을 이 중에서 이제 HTTP로 통신하는 것들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이 파일에 보면은 이제 이스포트 오브젝트라고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라는 것은 어떠한 단위별 같은 거를 저희들이 이제 오브젝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오브젝트에서 HTTP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파일 네임들이 이제 찍히게 되는 것이죠. 즉 뭐냐면은 얘가 알아서 HTTP에 대해서 어떤 파일들이 접속했고 어떤 것들에 이게 수행이 됐는가 이제 순서대로 나오게 돼요. 지금 패킷 정보를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패킷 정보를 보시면 10부터 261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거를 보고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login.ph 파일에 내가 하면은 이거는 로그인 정보에 로그인 페이지에 접속을 했고 로그인을 하니까 포탈 정보에 메인 정보에 접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인이 성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공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unlisted file upload라는 그 페이지에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사용자들도 접근하는 건데 여기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php-backdoor.ph 파일이라고 있는데 요 php-backdoor.ph 파일에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관리자가 실제 여기에 접근이 한 것은 없거든요. 관리자들이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는 페이지예요. 모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 php-backdoor.php에다가 cls라는 명령을 내렸고 uname.-na ls라는 것은 디렉토리 정보를 보겠다라는 것이고 uname 그 다음에 -na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운영체제의 정보들을 보는 명령어들입니다. 리눅스에서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은 이 백도어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현재 보려고 시도를 했구나라고 이제 어느 정도 추측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PH 백도어를 봤더니 여기에 쭉 봤더니 우리가 MySQL 썼던 그 쿼리문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정도 쿼리문이 나왔다는 것은 이 지금 현재 이 범죄자가 공격자가 어느 정도 지금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들에까지 획득을 했고 그거를 가지고 쿼리문을 요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PHP 정보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패킷 정보가 거기에 그 자리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값을 가진 다음에 아까 배웠던 오른쪽에서 팔로우의 TCP 스트림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요 PHP 백도어라는 요거를 요청한 데이터 값이 이렇게 아래 보이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데이터 값이 조금 한 줄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조금 보기가 싫죠. 예, 보기가 싫죠. 그래서 요 데이터 값들이 실제 어떤 값들이 나갔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파일에서 이스포트 그 다음에 HTTP로 클릭을 하시고 얘를 하나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보고 싶은 거 하나 선택한 데에서 세이브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이브하면은 첫 패킷 정보를 골라서 저희들이 세이브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제 모두 다 지우시고요. 예, a.html로 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장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초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HTTP잖아요. HTTP이기 때문에 HTML 파일로 저장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html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여기에 붙었던 여기에서 오른쪽 누르시고 그 다음에 New Window라고 이제 클릭하시면은 새로운 창이 뜨겠죠. 네, 새로운 창이 이렇게 뜨죠. 자, 그러면은 저장했던 것이 현재 보면은 ls 하시면은 a.html로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html 저장이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파이어폭스는 요 브라우저를 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나마 열은 것이 아니고 a.html을 열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명령을 쳐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a.html로 패킷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을 했는데 실제 html 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파일을 보고 아, 내 것이 패스워드가 유출이 됐구나, 그 다음 이메일 정보나 다른 중요한 정보들이 유출이 됐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와이어샤크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우리가 침해 대응을 할 때 물론 제가 줬던 필터링들을 정말로 자유롭게 이용하면 그만큼 분석할 수 있는 시간들은 굉장히 많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포트 기능을 이용하면은 어떤 악성 코드 파일들도 획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어떻게 노출이 됐나 유출 경로들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만 제가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나 아니면 복습을 할 때 이런 정도의 좀만 우선은 습득을 해보시고 많이 자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